세월호 사고는 왜 참사가 됐을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문점을 재확인하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참사 당시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 이들이 선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10시 30분 무렵 선원들을 구조한 목포해경 P123 정장의 휴대전화로 선원 2명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23 정장은 선원인 줄 몰랐다고 일관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에 보면 두 번은 전화를 건 게 나와요. 이 김경일 증인의 핸드폰으로. 근데 이 두 전화가 세월호 선원들이 집으로 전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0시 25분, 10시 26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모르는 전화가 두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나하고 해당 전화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걸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냥 승객이 아니라 선원이라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세월호 선장에게 돌리는 해경 측의 태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나는 그 여객선 선장이면 해상의 젤로 엘리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조치했지는 상상을 못했고, 구조라는 것은 거기에서 80% 해주고 구조기관이 나머지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진짜 선원들을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열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해경은 초동대처에서 가장 중요했던 퇴선 결정을 선장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네, 퇴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선장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퇴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장한테 현장적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그만큼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 그 선박 안전에 대해서는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경의 이러한 주장들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해경의 주장대로 선장의 역할이 막대한데 구조된 사람 중 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해경은 구조 과정에서 선장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 노력이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때문에 구조 당시 선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해경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참사 당일 해경이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 TRS를 통해 교신했던 녹취록이 조작된 이유 역시 해경의 구조 실패를 밝혀줄 중요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감사원과 검찰, 국회 등에 서로 다른 종류의 녹취록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골든타임인 9시 27분 무렵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인 511호가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여부를 입증할 중요한 사실이 삭제됐지만 해경은 조작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녹취록은 감사원에서가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녹취록을 들어가면서 녹음을 들어가면서 작성을 했고 제출 당시에 그 원본 음성 파일을 그대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듣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시차 나는데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추가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 조작 문제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종류의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수뇌부는 그대로 둔 채 123 정장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이유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또 다른 의문점은 정부가 수색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발표한 이유입니다. 투입 세력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청와대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청문회에서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직 증인들은 말장난에 가까운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이게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위원님 그것이 잠수는 그야말로 한 번에 들어갈 때 두 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위원님 여기는 동원의 의미입니다. 동원의 의미.
이 밖에도 구조 과정을 독점한 민간 군안업체 언딘과 해경과의 관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구조 세력이 참사 수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세월호와 함께 수면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구미TV 뉴스 김지혜입니다.